사람을 이렇게 할수기에 돌리더니. 내가 왜 내 손으로 여기 와서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 이거 얼마 주면은 이 방송 안 나갈 수 있니? 이제 뭐라 왜 이렇게 스케줄이 빡빡한 거야? 저는 강남에서도 이렇게 일을 안 해요. 어, 이거 뭐예요? 자요 이제? 잠시만, 그건 대형견 입마개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저희가 스타렉스를 타는군요. 얼마 주면은 이 방송 안 나갈 수 있니? 이제 목현수, 발현수라는 거거든요. 발목을 잡아서 이제 골반이나 이런 부분을 교정을 하고 경추를 쭉 끌어당기면서. 오!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나 먼저 할래. 그래. 드디어 포박을 당하는군요. 우와. 제작진들. 도대체 의뢰자는 무언 자격으로 데리고 온 거지? 난 왜 의뢰자야? 저 사람은 의뢰자인가 짐인가? 팔 만세! 만세! 어머머머머! 야 이 제작진 놈들아. 뭐야 이거 잠깐만! 올라갑니다. 왜 머리 피가 쏠려? 잠시만! 잠깐만! 사람을 이렇게 만두의 소처럼 팔쑥에 돌리더니 내 이놈들! 내 이놈들! 90만의 풍뎅이가 안 무섭더냐!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의뢰를 안 할 거야. 다음 주에 뭘 시킬 건지냐? 내가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쓸 테야. 괜찮은 거야? 아니 아무리 우리가 유튜브고 아무리 조회수를 위해서 어그로를 끝내지만 나오메 남자랑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가나? 아까 전에는 이제 소금물을 먹고 밑으로 쏟았는데 위로 쏟을 텐가요? 뭐 위로든 아래든 쏟아내면 좋습니다. 아니요 아오 지금 얼굴 안에 있는 실리콘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아 이마로 몰리는 거 아니야? 이따가 내렸는데? 저 죄송한데 손이 이제 땅에 닿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어머. 나 무서워. 안 무서워 괜찮아요. 아니 이게 끊기면 어떡해요? 끊길 수가 없어요. 오늘 끊기면 어떡해요? 오늘 촬영 끝나는 거죠. 촬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려드릴까요? 네. 본팀을 종료합니다. 자 이제 목 하셔야 됩니다. 네? 또 해요 뭘? 잠깐만. 네 놈들. 누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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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저도 한마디나 하고 누울게.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90만의 풍뎅이들이여 일어나라. 아, 이 소리가 너무 무서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누가 풍자는 돈을 쉽게 번다고 했던가? 이렇게 지금 개고생을 하네. 저는 선생님 안 돼요. 저렇게 손자보다 목이 두꺼워서 저게 안 될 거예요. 솔직히 진짜 말씀해 줘요. 왜냐면 이게 기계는 키로 제한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니 가죽이 1톤도 버팁니다. 1000kg면 안 되죠 지금. 1000kg면은 저희 언니는 포터죠. 아 얼굴. 어우. 어머. 가만히 계시 보세요. 됐습니다. 이사님 일로 와보세요. 저 앞에서 해보라 그러자. 저 앞에서 해보라 그러자. 제작진도. 자, 도축 들어갑니다. 팔 만세. 아! 아! 어머, 야! 야, 야래. 미쳤어. 어, 선생님. 가는구나. 가는구나. 선생님, 얼굴이 너무 떨리는데 무서워서. 안 떨려요, 이렇게. 아 이렇게 가까이 찍으면 어떡해 얼굴. 선생님. 예. 점점 당겨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발이 발. 아, 당연하죠. 무게가 조금 밀리니까.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마을의 기원을 위해서 돼지를 잡는다. 아이고 좋아. 진짜 그런 기분이야 지금.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야 이 미친년. 누군 안 놀리고 싶었어 아까? 언니 솔직히 시원하지? 지금 무섭진 않은데. 언니 근데 만세 해야지 시원해. 원래 만세를 쭉 끌어당겨주시. 야!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저는 남성팬들이 많아서 얼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남성팬이 두 배로 늘어날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요? 야 네. 만 명의 루루가 지금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 이거는 좀 그래도 할만하지? 어 몸이 약간 길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딱 일어나면은 피가 쫙 도는 느낌이 나. 아, 또 요새 우와 숨 되게 쓰시다. 아주 유연해졌어요. 대형균 입마개.
네, 또 들어갑니다. 아, 대형견이 이게 저한테 아니 언니 얼굴 작다. 아니 그렇게 안 커요 얼굴 자체가. 아 얼렁거려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저 이거 미니백 갖고 싶은데요? 셀린이에요. 어 귀여운데요 이 미니백?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지금. 올라갑니다. 가는구나 가는구나. 그만! 아 죄송해요 선생님 좀 반말해서. 근데 이거는 어디에 좋은 거예요? 경추를 쭉 뽑아주니까 아... 하악골이라고 해서 강대뼈하고 요 라인이 같이 풀리는 거거든요. 무슨... 선생님 네. 계란 후라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계란 후라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다리 힘 빼세요. 힘을 빼시라고. 아 힘을 빼시라고. 아니 다리 접지 마시고. 이렇게 편한데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 가만히 계세요. 오 계란이요. 혈입시오. 그래도 아까 전에 아침에 처음에 올 때보다 어깨가 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된장찜질 하셔야 됩니다. 네? 뭔 찜질이요? 된장찜질은 뭐야 지금? 이제 뱃살 빼는 된장찜. 뱃살 뺀대. 뱃살 뺀대. 그래도 뚱땡이들이 많이 오니까 에어컨은 다 달았네 방에. 어우 추워. 돌덩 돌덩. 뭐라고? 돌덩이라고? 트름 돌덩. 돌덩. 트름도 음식으로 나오네요. 배가 얼마나 고프면. 돌덩. 약간 제작진들이 몰래 카메라로 치킨 같은 거 사왔으면 좋겠다. 간식원에? 맥주랑. 힘들어. 힘들진 않은데 배고파. 그게 힘든 거 같아. 이상호 씨한테 제육볶음 좀 싸오라 그러면 물겠다 지 대민 구경이나 해봐야겠다. 여기 뭐라 그래? 젠달하다 씨 뭐였지? 이름 뭐였지? 이름 무슨 젠가 젠틀리? 뭐였지? 아 그냥 젠 한방이네. 오민들가 치킨 하나 있다. 어 맛있겠다. 여기 허투루 안 하네. 골뱅이 쫄면 무침에 부산 어묵채 튀김이랑 오징어 튀김 셀프 주먹밥 꼬막임말이. 존나 복부적이다. 어머! 하긴 너네 집 가고 싶다 지금. 갑자기? 가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시켜먹고. 맞아 근데 우리 집에 술 먹고 놀기 진짜 좋아. 그게 집이 편한 것도 있는데 그 분위기가 있거든? 술이 들어가는 집이야. 알코올 중독자 집 아니야? 한숨 자. 네. 무슨 냄새야 이거? 술 냄새 같은 건데? 내가 안 좋아하는 냄새인데? 오. 뭘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찜질? 아 예, 된장 찜질. 된장 찜질. 이게 근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일단 뱃살이 빠지죠. 내장 기능이 편안해. 된장에 열성을 더 추가해서. 예, 예. 배 아래쪽에 네. 먼저 딱 이렇게 대고요. 다. 라라라라. 와 된장 냄새 너무 좋다. 된장찌개 먹고 싶다. 좀 싸주세요. 네. 그래도 하루 동안 정이 있는데. 이거 할게요 알았어. 집에서 된장. 예, 예 알았어. 오 아니 이거 고추 넣고 된장 넣고 애호박 넣고 팽이버섯 넣어가지고 그냥 뒤집어지게 그냥 팔팔 끓여가지고 먹으면 끝나네. 전 여기다가 소고기 다진육을 좀 넣으려고요. 된장에다. 네, 이래서 제가 자, 발라주면 그래서... 되나요? 얼만큼 발라야 돼요 양을? 충분히 뭐 말 빼고 싶은 말 빼는 거. 오 냄새 너무 좋다. 성이 아아 왜 그래 차가워요. 이제 저는 드디어 된장 삼겹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 좀 싸달라 그러자. 아니 가져가자 도수견처럼 우리 몸에 다 발랐다고 하면 되지. 덮고 랩을 찧어주세요. 어 미안해. 아, 속이 된장 냄새보다 더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게 열이 안 빠져나가게. 저는 셀프로 해야 되네요 그럼? 네. 랩을 잘 감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된장이 다 풀려버리죠. 그리고 찜질팩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진공육이 되는 건가요? 예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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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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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짐짝 던지시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어우 찜질팩을 어우 이거는 건강에 진짜 좋겠다. 잠시만요. 아 무슨 토스트에 짤만 아니 왜 나는 내 손으로 이걸 바르고 있는 거예요? 아! 풍자 씨 견눈질로 좀 된장이 쌓였나요? 지금 머리에서 보면 그냥 돈가스 하나 올린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잡내는 하나도 안 나죠. 그 와중에 아주 착한 만나기 열렸네요. 넌 몇 살이냐? 79년생. 아 진짜? 죄송해요. 그 와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전 못 보니까. 그걸 좀 땡겨주세요. 야 보여요. 어 씨발 수치스러워. 여기 여기. 내 배를 카메라 3개가 잡을 일이야 지금? 됐어요 이제. 와 나 진짜 하고. 오늘 다 필요 없어. 이게 제일 명장면이다 진짜. 유튜브 썸바디 예쁜 게 신기루 풍자. 풍자가 인정한 맞아 맞아 된장박이. 신기루가 자기 손으로 바른 된장. 근데 랩은 진짜 혼자 못 갚는데. 어떡 떨어지? 어, 풍자 씨. 풍자 씨. 어디 있는데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 제발 랩 찢어지니까 잠깐만요. 아니 힘을 줘봐요. 아! 힘을 줘봐요. 어, 어 됐다. 어, 어디 있냐고. 여기요. 빼요. 빨리 빼라. 어 됐다. 우와 아, 나 진짜 아 23년 도에 제일 웃겨 이게. 아, 저 얘기도 하지 마세요. 좀 많이 수치스러우니까. 나 이거 얼마 주면은 이 방송 안 나갈 수 있니? 우선은 위약금이 좀 세. 지금 뭐 제일 먹고 싶어? 나는 이거 바르니까 수육 냄새가 주는 그게 시너지가 있대. 나는 된장박이 삼겹살. 된장 술밥. 난 차돌 된장. 된장이 문제네. 나 여기에 어. 일주일 있으면 새벽에 와서 된장 손으로 퍼먹을 거야. 난 지금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다음날 아무도 찜질 못하고. 이거 우리 도련님이 볼까 민망하다. 도련님이 보면 뭐라 그럴까 진짜. 된장박이 지금 오로지 머릿속에 수치스러움만 가득할 뿐이야 지금. 이게 뜨거워질수록 냄새가 나네. 진짜 찌개 냄새 난다 이제. 아까 그냥 된장 냄새였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두부 바로 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군침이 싹 떨어지 뭐. 언니 배고파? 말이라고 하냐 지금. 언니 뭐 안 먹었어? 너랑 같이 있었잖아. 아니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공포 상태를 잘 유지해? 나? 근데 난 어른이잖아. 43세잖아. 그 정도면 자제할 줄도 알아야지 사람. 닭다리 하나 뜯어먹고 나부자가 되는 일. 그냥 안 먹고 안 먹지 아예. 그런 건 언제 찍었어? 나 유튜버잖아. 근데 나 이거 진짜 아까 안 먹었잖아? 알았어 언니. 어. 그 생명을 논하지 마. 그 협박이잖아. 좋다. 갈래. 너무 길었니? 고거는 저 그래 갑자기. 고호흡법인가요? 어제 더 많이 먹고 이럴 줄 알았어. 분명히 오빠가 배불 그 정도면 내일도 끄떡 없을 거라고 했는데. 와. 와. 어 원장님 나와 계시네요.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귀여우네요.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된장 좀 싸주세요. 예. 꼭 싸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오. 결과를 한번 보고. 끝났어요? 어 근데 우리 거울로 봐. 진짜 헬스케. 아니요. 네. 체중 재 보시고요. 가려 가려. 선생님. 안 맞아. 안 맞아. 잠시만요. 아, 선생님 잠시만요.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 왜 더 쪘어요 저는 근데? 예를 들어 2리터 먹으면 2리터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아 물 2리터 아, 먹었구나. 맞아 나도 솔직히 1.3kg 쪘거든. 난 미안한데 3kg 쪘어. 이 정도면 어디서 100바늘은 못 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내일 하루는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언니 어. 잠깐 얘기 좀 하자. 우선은 하루를 더 있자고 했잖아. 근데 또 원장님이 의뢰자가 아 저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끝나는 거야. 저는 약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헬풍미에 의뢰한 제 의뢰 사항 철회하겠습니다. 취소할게요. 네. 깔끔하게 가죠. 담배 피러 가시죠. 아 예.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 난 열심히 했고 저도 의뢰, 열심히 했어요. 의뢰자가 아 이거는 철회를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요? 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식사나 해요, 나가서. 소금물을 먹고 거진 5kg를 찌우느니 고기를 5kg를 먹자. 오케이. 차.
아이.